패치 제조 일자를 거짓으로 꾸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SLB코리아가 즉석 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일자를 실제 제조일자보다 하루에서 이틀 후로 거짓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샌드위치는 편의점 등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 원 상당 판매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관 중이던 샌드위치 16,000여 개를 압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양심 불량한 제조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춤이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매우 여유로운 춤 동작을 추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영상이 SNS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전하면서 일명 삐끼삐끼 춤을 소개했는데요. 이 춤은 기아 타이거즈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키면 치어리더들이 일어나서 추는 춤으로 상대팀과 팬들을 약올리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동작에 중독성 있는 노래까지 더해지면서 SNS에선 이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도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네요.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출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6일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내부 영상을 보면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의 몸이 반 정도 들어온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층을 향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남성이 재빨리 밖으로 몸을 빼면서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마터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네요.